그리고 약속한 보름 후. 전하, 옥체와 융안이 어떠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산삼을 뒤시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깟 감꼭지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하여튼 서인들이 하는 짓이라군. 아직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러는 남인들이라고 별 수 있었어? 실록에는 유산이 그만의 약을 써서 숙종의 천연들을 깨끗이 낫게 만들었다 전하고 있다. 유상을 너희에 올리고 동지중추사에 임명하도록 하라. 송구하오나 전하, 소신은 그냥 고향에서 의원 노릇하며 조용히 지내고 싶사옵니다. 그래. 하지만 내 병을 이리 고친 공로가 있는데 그럴 수에 있나? 유상이 원하는 고을에 수령자리를 주도록 하라. 전하의 만극하옵니다. 중인이었던 의원 유상이 수령에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였다. 내가 사토가 됐다고 하면 마누라가 좋아 죽겠구만. 돌아보는 순간 네 목이 날아갈 것이다. 수령 부임을 위해 돌아가는 길. 유산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너에게 시체탕을 알려준 게 누구인지 바른 대로 구하라. 그게... 유상에게 배우가 있을 거라 여기는 듯한데. 그래, 뭐라고 하더냐? 유상을 습격한 괴한은 남은 세력이 보낸 수하였다. 그것이... 어허, 어서 구하지 못할까? 그렇게 유상이 겪은 얘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아이고. 시체탕이 다 되었군. 시체탕이요? 아니, 우리 손주 줄 건데. 그자 역시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전하께서 효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노파가 신선이 아니었을까 짐작만 했을 뿐이랍니다. 이런,